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진짜 3개월 만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여기 본당 또저위 복층 저쪽 중2층도 또 아래 새가족실 태영아실 이젠 태영아실이 저쪽에 갔는데 옛날 태영아실 그리고 지하 유년부 교육관 다 가득가득 차서 함께 1부, 2부, 3부 다 같이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신 분들도 아유 너무 이렇게 얼굴로 대면하니까 확실히 달라요. 이 방송으로 하는 거하고 대면에서 뵙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이렇게 1년 내내 혹시 전화만 하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구정 때, 추석 때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방송으로만 인터넷으로만 호흡을 하다가 직접 뵙게 되니까 아,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시편 146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오늘 이게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 둬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잘안 돼요. 어제 우리가 롯의 아브라함의 생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어가는데도 어느 때는 딴 데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게 참잘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굳게 붙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존자라는 뜻이죠. 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타존자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자존자 계십니까?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사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안 먹고, 외부 거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실 수 있는 분. 없죠. 예. 만물들은 타존자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타존자예요. 자존자가 없어요. 그이 타존자는 자존자를 전제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론의 이론적 근거가 어렵지 않은 게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게 하신 분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창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자존자가 계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제가 늘 얘기를 드려요. 인간이 자연 속에 들어갈 때 아주 상쾌해집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흙에서 왔어요. 자연에서 왔어요. 우리 껍데기가. 그러니까 껍데기가 회복이 되고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돼요. 숲으로 들어가고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나무와 풀들 사이에서 거하면 이 인간의 스트레스, 새 속에서 그냥 이상한 거 먹고, 이상한 땅에서, 이 아스팔트가 이상한 거잖아요. 화학적인 거잖아요. 이상한 집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살지, 이거 굉장히 독소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시멘트, 철근, 이런 것들이. 그걸 부비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이 독이 몸에 누구든지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 이게 전부 화학적이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입고 있지만
전부 화학 제품이에요. 머리도 샴푸로 비누도 세수로 이 전부 화학 제품이 몸에 독이 얼마나 들어가고 먹으면 그거 화학 첨가물 그냥 드립다 부은 거 엄청 먹잖아요. 그거 독이에요. 전부 독이야. 그게 아주 미세하게 쌓이는 거죠. 그게 암이 되고 그게 치매가 되고 그게 병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속에 있다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괴롭고 병들고 그럼 다 어디로 가요? 네, 자연 속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식이 누려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거기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상쾌해지죠. 네, 우리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흙에서만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계곡에 들어가서 상쾌해질 거, 그건 잠시 잠깐이, 잠시 잠깐. 거기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그 우리가 흙에서만 온 것뿐만 아니라 하늘 영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그 세포들 DNA가 완전 행복해요. 그래서 힘들 때 주님 그리고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세포들이 바뀌어요.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듯이 진짜 순간에 바뀝니다. 기분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이나 호르몬이나 이 체계들이 전부 세포와 DNA의 명령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세포와 DNA 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요인들이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영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들과의 싸움. 영들과 싸우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으로 육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뻐지는 거예요. 이 찬양을 오늘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계신 곳에서 흥얼흥얼 찬양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노예들이 뭐 때문에 견뎠는지 아세요? 노예들. 저 미국에 노예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흑인 노예들이 찬양하면서 견뎠어요. 신앙 있는 사람들. 찬양하면서. 그 흑인 연가가 굉장히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찬양하면서.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서 존재 자체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찬양하면서 주님 코로나 재앙도 주님 지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소망할 것, 우리가 붙들 게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걸 빼앗기지 마세요. 내 감정에 빼앗기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빼앗기면 안 돼요. 내 삶에 이것들을 통째로 빼앗기면 안 돼요. 어제 롯을 봤죠. 롯의 그 순간에 빼앗겨버리건 감각에 빼앗겨버린 그 삶의 우선권을 놓쳐버리니까 그 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게 롯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다 할 거 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걸 놓치면 내 불안한 감정 속에 들어가서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매여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끌려댕기다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불며 위로받고 격려받을라 치는데 그 잠깐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데 또 거기서 딴 생각, 딴 마음, 염려, 근심, 걱정 살 그러면 주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끌려다니고 종로로 탈 수가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이때니까요. 사람이요. 우울증에도 걸리고요. 이게 뭔가 불안증에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믿는 백성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게 목사도 그렇고 똑같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드느냐 아니면 자기 감정과 두려움에 빠지느냐 이 싸움인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 뭐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옛날에 날고 겼으면 뭐합니까? 지금 비참해진 걸. 예? 그 지금 붙드는 게, 지금 주님을 찾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내 생을 맡기고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하나 결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예수 품고 그분 사모하며 그렇게 가는 거 그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그거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이 인생 주어진 인생 속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수 하나 딱 붙들고 그분 붙들고 산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따져볼까요? 다른 거 다 가졌어요. 근데 예수 없어. 갈 때 어떡하죠?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자식도 놓고 재산도 놓고 다 놓고 가잖아요. 싼 거. 근데 가져갈 게 없네? 근데 일생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다 치겠습니다. 그 나사로의 비유도 나오죠. 거지처럼 살았다 칩시다. 근데 예수 붙들었어요. 다 놓고 가는데 놓고 갈 것도 없네. 근데 누구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 영원한 천국에 다 얻은 거죠. 이 땅이 이거 지나가는 것들 없어질 것들 여러분 이거 불 확 부으면 싹 사라집니다. 지구도 우주도 두루룩 말려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자전 멈춥니다. 공전 스톱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신 게 큰 복이라니까요. 이걸 내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야 어떻게 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고 야 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사라지는 이 물질 때문에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날 끄집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내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셨는가? 신기입니다. 신기. 신비고 신기고.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일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냥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의지하면 다쳐요. 의지하면 다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식들이 뭘 하건 사랑하세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라진다니까 다. 그들이 마음도 벗기고요. 어떤 땐 배신감도 느끼고요. 이것들이 날 생각하나 뭐 없는 진짜 보리자루로 생각하나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고요. 인간이 다 그래요. 뭐 그들만 그러나 나도 그랬는걸.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에게 내가 얼마나 했나. 그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의지할 게 아니다. 그거 자꾸 끊어내시고 재물 자꾸 끊어내시고 명예, 인기 거기로부터 끊어내야 진짜 다스릴 권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진짜 잘 살고 싶으셔요? 인생을 끊어내세요. 그리고 누굴 붙드세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럼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돈을 진짜 갖고 싶으세요? 돈을 끊어내세요.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지혜를 주셔요. 거기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요. 하나님이 다스릴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거부들이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돈 따라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 얻고 싶으세요? 인맥을 구축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사람이 아니라. 그
그러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붙어요. 이거 좀 디테일한 영역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 주님 탁 한 분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꽉 붙으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나, 그분이 어떻게 말했나,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나 이거를 사복음서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 처세술이 있고요. 거기 지혜가 나오고요. 거기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행동을 계속 따라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 살면 성인이 되고요. 이분을 따라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이분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다른 거 하지만 그런 과연 우리의 생이 예수를 따르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생명처럼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 그분의 언어 이거를 자꾸 따라해야 돼요. 내 말 익숙한 거 막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지? 이거를 내 뼛속에, 두뇌 속에, 인식 속에, 사고 속에, 가치 속에 딱 자리 잡게 세팅하고 행동도 언어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도자가 돼 있고 어느 순간 위대한 사람이 돼 있고 어느 순간 거부가 돼 있고 어느 순간 이 수많은 사람들 다스릴 권을 얻는 그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그렇게 키워내세요. 그러면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비참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 의지할 게 아니다. 재물 의지할 게 아니다. 누구만을 의지하자? 주님만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럼 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까? 왜 그분께 소망을 둬야 합니까? 그게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이유, 근거.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모아시고 지으시며 창조주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으셨어요. 나도 지었잖아요. 나도 인간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분이 어떠셔요? 진실하셔요. 진리셔요. 진리 자체. 할렐루야. 그분 의지해야 돼요.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뭐로 심판하시며 정의, 공의 이런 거 산모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어떤 다른 거에 빠지지 않고 편견 없이 아, 참 그리웁습니다. 그리워. 점점 그리워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주린 자들에게 뭘 줍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비, 은혜 이런 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드려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뭘 주셔요? 자유. 자유. 그분이 오신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죠. 죄에 종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처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치유, 회복.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긍휼, 은혜.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모아시며 사랑하시며 헤세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셔요?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 주셔요?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을 찬양하며 이분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새벽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참 이 풍진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의미 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붙들고 이렇게 하루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건
은혜 위에 은혜고 기적 위에 기적이고.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고 살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어딘가에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믿음과 신앙 가지고 일어나도록 우리 새가족들 가슴속에 이 신앙이 새겨지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환란으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그 교회가 또 우리나라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마중물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